100원짜리 마사지가 있어요. 이게 뭘까요? 하나, 둘, 셋. 어, 네. 왕봉. 왕면봉? 이 뭔가요? 면봉인데요. 누구나 손쉽게 따라할 수 있는 입꼬리 올리는 법이거든요. 어. 여기 입꼬리를 눌러줘요. 네, 이렇게 올려서 꼭꼭 눌러주시는 거예요. 입꼬리를 내 손을 안 쓰고도 이거 누를 수 있어서 좋다. 그렇죠. 저처럼 귀찮은 사람도 TV 보면서 그냥 이렇게 꼭꼭 눌러주는 마사지를 하면 제가 나이가 들다 보니까 중력은 거스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팔자 주름이나 입가 주름이 생겨서 조금 얼굴이 나이 들어 보이게 되는데 요거를 계속 습관적으로 하다 보니까 웃는 상이 돼요. 그래서 조금 동안 얼굴이 되는 거예요. 처지는데 이렇게. 근데 요거를 그리고 또 더러운 맨손을 만지지 않고도 그렇죠.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네, 너무 좋은 방법인 게 지금 지압한 자리가 지창혈이라는 이제 혈자리인데요. 오호! 네, 이곳을 계속 마사지를 해주고 자극을 주다 보면 입가 주름 그리고 팔자 주름을 예방하고 또 피부 탄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간단한 방법으로 네, 좋네요.